이번에는 염소 자리예요. 염소 자리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운세예요. 위쪽으로는 일족이고 직장, 장사, 사업. 아래는 애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이렇게 일이라는 게 너는 일, 직장, 너는 집 이렇게 되질 않아요. 집에서 있었던 일을 직장에 가지고 가기도 하고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 집 쪽으로 또 묻어오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둘다잘 감안을 해서 설명을 들으세요. 일적으로는 이 사람이 원래는 파이어 사인이에요. 파이어 사인이라는 거는 쌍둥이자 천칭자, 물병자 이런 사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성격상으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사실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교적이고 변호사 일 쪽으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일 때도 이 카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 재밌어요. 재밌고 좀 약간 바람둥이일 때도 이 카드가 나오고 이래요. 그런데 직장일이니까 망정이지. 근데 그 사람의 비밀을 내가 알게 돼요. 비밀을 알게 된다든지 그 사람의 숨기고 있는 거를 내가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변호사라 그랬죠, 제가. 지금 어떤 법적 문제로 싸우고 있는 분들은 승소할 확률이 높아요. 승소할 확률이 높은데 다만 문제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이겨놓고도. 왜냐하면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상대가.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이걸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니 이쪽이 울고 저렇게 하려니 또 뭐가 걸리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겨놓고 다 이겨놓고도 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역시 나한테 유리하게 일이 해결이 됐지만 이겼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할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게 되는 이상하게 난처하게 약간 그럴 확률이 조금 있어요. 애정 문제로는 삼각관계가 걸려요. 삼각관계.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들 중에. 삼각관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은이 아니라 그렇게 돼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껴들어가지고, 부부지간에 메리지 카운슬러를 보러 갈 수도 있어요. 상담을 하러. 약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삼각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부부지간도 약간 삼각관계에 들어가서 내가 바람을 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약간 그런 쪽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신부님을 찾아간다든지, 또 무슨 카운슬러를 찾아간다든지 해서 상담을 약간 하는 그런 게 약간 나와요. 그리고 애정 지금 사귀는 사람들은 둘을 놓고 지금 고르는 거야.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약간 그렇게. 근데 둘다 남자고 여자고 둘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인데 그런 관계에 얽혔어요. 또 경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좀 풍부한 사람들이고 좀 그런데 그렇게 됐네. 여기까지 염소자리. 염소자리들은 올해 진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자리예요. 염소자리가 제가 그랬죠. 인과응보의 자리라고. 염소자리에 어떤 사인들이, 무슨 행성들이 거기 들어갈 때는 일들이 많아요. 굉장히 벌어지는 일들이 하여간 대사건들이 많아요. 지금 그럴 때잖아요. 봐요.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네, 감사합니다.